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송 전 지사의 아내가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건데 선거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전모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허윤호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압수된 만여 명의 민주당 당원 명부를 토대로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 오늘 오전 전주에 있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지사의 아내인 오경진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며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오 씨를 포함해 입건자 6명의 자택 등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4달가량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송 지사의 아내인 오 씨가 자원봉사센터에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원봉사센터의 입당원서 모집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관여 범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10명의 전현직 공무원 등 2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인 체계를 두고 입당원서를 받아 당원 명부를 관리하고 도지사 경선운동에 활용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측근에 이어 아내까지 입건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송 전 지사의 턱 밑까지 향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경찰이 추가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송 전 지사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나오는 등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